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거 상어 원래 얼굴만 있나요? 이거 몸이 없나? 내가 비슷한 옷으로 입기는 했는데 상어 복장에 맞는 옷이 없죠? 꼬리 달린 옷이 없지 않아? 상어 이렇게 지느러미처럼? 이게 지금 상어를 이렇게 해놔서 그러지 물속에서 상어 만나면 이제 거품 물고 기절한다. 온다 안돼! 이 친구 나를 잡지는 않겠지. 난리 났네. 시작부터 쏘고 난리 났다. 왜 그래? 이게 저돌 쪽이야. 밀베 엔딩 한 번만 주세요. 밀베 엔딩이 필요합니다. 오 예스! 밀베 엔딩! 예스 예스 예스! 왔다 드디어 왔다. 출발! 자 저는 이제 보트 있는 데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 보트가 있는 곳으로. 자 오토바이 넣어놓고 자 헬멧을 벗고 상어 좀버 자 이것도 버릴 거예요. 자 얼굴만 내밀고 있을 겁니다 이러고 탈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타기만 해봐. 일단은 연습. 자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 타는 순간 뒤로 가서 탁! 좋았어. 연습 완전 좋아. 좋아. 가만히 있는 거야. 비슷하죠? 물 색상이랑도. 지금 이렇게 수영해서 그러지 이게 겉에 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딱 얼굴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 이러고 얼굴만 나와 있거든요. 헬멧 쓰면은 적들한테 제 헬멧이 보이니까 헬멧으로 보여줄 필요 없어. 상어 머리로 보여주는 거야. 한 명만 걸리면 돼. 왔다 차 왔다. 버기 왔다. 아니 물속으로 그렇게 오면 어떻게 타 빠밤 빰 빠바밤 빠바밤. 아미 안녕하세요. 상어가 있는지 몰랐지요. 봐봐 이거 낚인다니까. 소중한 또 3만원 정말 감사합니다. 네, 들어갑시다. 한 명밖에 안 왔다. 원래 더 많이 와야 되는데. 한대만 내가 더 잘 맞출걸. 까비 아쉽다. 아깝다 이렇게 해서 물속 보면은 자 이렇게 머리만 내밀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물속에서. 이게 눈만 내밀고 있단 말이지. 아 이거 뒤에 있으니까 더 안 보이죠. 저 친구가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걸 다리를 이거 뒤에 모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절대 안 보이거든요 이게. 또 이 회색 옷이라서 예, 좀 보기 힘들었을 거야. 탔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야. 후진하는데 상어 뒤 지느러미가 보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차했을 거야. 게임하기 싫겠다. 와 미션 산옥 상어 성공시. 아 뭐야 저기서 검문을 한다고? 뭐 놀리게 해줄까? 야 너 거기서 뭐해? 자 던지고 나는 물로 들어가. 너 물로 뛰어내려 빨리. 안 뛰어내려? 물로 오면 죽는 거야. 아 이거 심리전 안 먹혔네. 물로 온다 빰빠밤 상어 출동. 물속에 상어 만나니까 어때. 뒤로 도망가는 거 보소. 타! 버기 타! 괜찮아요? 기다리고 있었다 야. 이제 깔끔하게 치킨까지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돼! 나 너무 불리! 안 돼! 아유! 상어 머리가 커가지고 그냥 고맙습니다. 크림누나 5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나 그거 주라. 나 이거 필요한데. 뒤에 사람 내렸어. 뒤에 사람 내렸어. 뒤에 사람 내렸어. 도와줘, 도와줘. 아, 근데 그거 알아요? 내가 못하면 너도 못해요. 아, 이제 가야겠다. 갑자기 재미가 없어졌다. 아, 이제 재미없다. 가야지. 놀만큼 다 놀았어요. 너무 많이 놀면 좋지 않아, 여러분들. 적당히 노는 게 좋아요, 뭐든지. 그쵸? 이번 판 잘 되고 있죠? 네,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플레이해야 돼. 들뜬 마음을 조금 살릴 때지. 미션 성공. 미션 성공. 한 대, 두 대. 아프지? 아플걸. 스크스라서. 와, 자기장 너무 좋다. 어? 10호 자기 꼬이 자기가 죽었어요. 대단하다. 야, 한 명 뛰어오죠? 우와, 한 대가 안 맞았네? 잡았다. 너 탄이 없는데? 어떡하지? 아, 자기장이 큰일이구만. 100% 검문하고 있거든요. 오면 잡으려고.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를. 뭐야, 저 사람인데? 으아! 어떡하냐? 와, 나 너무 무섭다. 어떡하냐? 으아, 제발! 가만있어. 풀숲에 숨어있는 애벌레라 생각해. 가만있어. 숨드시지 마. 옆에 풀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기 1평집에서는 제가 보일 거예요. 저 그게 좀 무섭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왼쪽에 있는 창고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싹 다 정리하면은 여기 끝쪽 라인 먹을 수 있거든요. 여기 담벼락. 그 다음에 플레이하면 딱 좋아요. 지금 저에게 총알은 42발. 아, 저기 온다. 뭐야, 뭐야? 야, 이 뿌려. 연막 퍼져. 그렇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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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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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자, 이거 던져, 쟤한테, 성광. 촤, 피해, 피해,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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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좋아, 성광 들어갔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인무빙 좋았어, 인무빙 좋았어. 막아버려. 쟤 못 나오게. 그렇지, 거기 막아버려. 정신없게. 연막인데 어떻게 나올 건데?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그래, 던져버려. 제발요, 신이시여. 제발. 그렇지. 저 안에 있다. 나이스. 잘 잡았어. 굿. 어, 1대1인데 저기 있네. 망했네. 망했어요. 어, 그렇지. 연막 펴주면 좋아. 앞에다 더 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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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아. 내 쪽에 연막 펴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야 이걸 먹는다. 야 이거 먹었다 이거 먹었다. 아 진짜 힘든 판이었습니다. 예스. 여러분 이럴 땐 박수 치셔도 됩니다. 나이스 치킨, 나이스 치킨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마지막에 이 친구가 연막을 저한테 펴주고 이 친구가 저한테 연막을 다 던진 이유는 그거인 것 같아요. 프레임 드랍 현상 생기게 하려고 연막 다 던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발소리 못 듣게 하려고 연막을 저한테 다 던진 거예요. 그 이유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헤드를 살짝 봤거든요. 아 이거 내가 먼저 보기 잘했어. 약간 이 타이밍 싸움이었어. 타이밍 싸움. 여기서 계속 따라오길래 제가 괴롭혔거든요. 차 안에 있다가 제가 터트리고 가죠. 엄폐 쓸려다가 설마? 미안해. 너 장갑차가 나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부술 수밖에 없었어.